저 최종 이제 제시를 받고 나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행복한 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 첫 팀에서 이렇게까지 좋은 제시를 또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. 시작한 팀에서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몇 명 선수도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프랜차이즈가 아닌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남은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서울에 오면서 가장 이렇게 버틸 수 있게 이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저희 부모님 저는 항상 이 야구 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칭찬을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는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두산이란 팀에 와서 네, 좋은 멋진 도시에도 살고 있고 또 좋은 이제 와이프도 만나서 좋은 이쁜 아기도 낳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. 그만두는 날에 참 두산 베어스 많은 팬들한테 사랑받는 선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도 제가 앞으로 두산 베어스에서 19년을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는데 그래도 이제 제 구단에서 뭐 다른 기록이라도 하나 남기고 은퇴를 할 수 있는 게 제 이제 겨울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 두산 베어스 젊은 선수들과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저희 이제 형들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은 중간에서 잘 한번 힘을 합쳐서 또 좋은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는 안 뛰라고 약속 지켰습니다. 네, 물론 너무나 좋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결코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. 저 역시 큰 금액이고 큰 계약 기간이란 거 아는데 정말 이 자부심을 갖고 정말 7년 뒤에 정말 잘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조금 더 책임질하면서 네, 잘 한번 이겨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